이게 메쉬 자켓 입어야 되겠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일교차가 좀 심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젠 뭐 덥네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더분들. 예. 뭐 사진을 찍고 그래. 오늘 날씨 덥네. 더워. 얘가 누구야? 시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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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못하겠지. 우리 음악 감독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자꾸 찍어. 운동을 해야 돼 이제 많이. 몇 살이지 지금? 애가 2009년 9월생이니까 아이고. 벌써 올해 9월이면 만 11살이니까 우리나라는 12살 치는 거지. 늙었어요. 노견이에요. 가만히. 왜? 왜 이렇게 좋아? 반전 안 해. 바이크 처음 배울 때 이제 많이들 영상들 보시잖아요. 근데 많이 보신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어느 정도 이제 기어도 잘 바꾸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앞뒤 브레이크 잘 다루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코너링이나 어떤 진짜 실질적인 라이딩에 대한 테크닉을 이제 좀 찾아보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코너를 돌 때 깔끔하게 잘 돌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연구들을 하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바이크 스쿨에서 배울 때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공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바깥쪽으로 붙이면 저쪽에서 차오고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나서 진짜 그거를 공도에 나와서 쓴다기보다는 그런 테크닉과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 라이딩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운데로 다니지 말고 살짝 옆으로 다니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 미끄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너무 좋아서 가운데 5일 떨어져 있는 길을 제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광속방지턱 넘어가자마자 이제 한두 방울씩 떨어져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만에 하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살짝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스킬들을 배우고 나면 원리를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더 라이딩을 할 때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이 혼란스러운 게 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 원리는 그거잖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밀면 오른쪽으로 차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보기 전까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또 이렇게 알고 있다가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 확인 안 해본 상황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들 찾아보셨겠죠. 근데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걸 모르고도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죠? 차가 없네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속에서 싹 밀면 예,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밀면 왼쪽으로 가죠. 예. 살짝만 밀어도 핸들이 확 방향을 틀어요. 근데 개념을 알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밀면 예, 눕죠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좀 밀면 일로 가죠.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이게 정말 될까?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한번 이렇게 밀어봤어요. 진짜 이게 진짜 되나? 근데 진짜 미니까 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야 이게 신기해갖고 지금도 살짝 미니까 발가락 확 기울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치바가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핸들바 중에 하나예요. 넓어요 일단. 그리고 낮기 때문에 바이크를 컨트롤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저속에서 제자리 턴할 때 이럴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무리 연습을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터닝하기가.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럴까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비치바라는 핸들바가 굉장히 어려운 핸들바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루기가.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핸들부터 튜닝 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순정 핸들을 좀 타보시고 비치받은 모든 핸들 튜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무거운 바이크인데 핸들바까지 이제 비치바로 돼 있으니까 더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핸들바를 튜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뭐 멋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천천히 다녀도 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금방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제가 다른 바이크들 시승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순정 핸들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거구나, 이 바이크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리티지 핸들바가 이제 로드킹에서 좀 유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들바 모양이 이제 손목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미국 사람들도 불편했겠죠. 포럼을 읽다 보니까 아주 예전 글들이죠, 물론. 헤리티지 바가 조향성이 좋다. 2014년인가요? 예, 새로운 이제 로드킹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그 핸들바랑 비슷하게 변했더라고요. 그 핸들바가 이제 순정이고 미국에서는 99불, 그러니까 100불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케이블 교체 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개선되어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핸들바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로드킹 옛날 모델, 뭐 제 모델도 그렇고 보시면 핸들바가 좀 낮고요, 요즘에 나오는 것보다. 드디어 만나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기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에 드디어 한상계 기장이 뵀는데 웬 헬멧 쓴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냥 인사만 가볍게 드렸습니다. 네. 자동차 리뷰 굉장히 좋아해요. 정직한 것 같다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 운전 스킬도 좋으시고 리뷰를 너무 잘하세요. 초창기부터 제가 팬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네. 예. 이 시간대 오면 뵐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오호! 오늘 참 특이한 날이네요. 한상기 기자님도 뵙고 기차 건널목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기차를. 예.